저는 오늘 5월 7일입니다. 5월 7일고요. 제가 한동안 얘기 많이 했죠. 부빙가. 이게 다 부빙가입니다. 부빙가. 이것도 부빙가고 2200이고요. 이거는 이거는 1600입니다. 지금 우리가 에폭시 작업해서 에폭시 다 이렇게 타입했습니다. 예전에 샌딩에서 싹 다 가려냅니다. 다. 예를 들면 나무는 조금만 소규모까지 다 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다 가려냅니다. 소규모 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다 부빙가입니다. 부빙가. 사실 이 정도 부빙가면 내가 얘기 잘한 거 해야죠. 가수 부빙가 부식이 비싼 나무 제 예산은 원자재 회사다 보이 원자재 회사다 보이 부빙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지금 부빙가 한 1000개? 제가 10년 전에 수입했던 나무들입니다. 10년 전에 수입했던 나무 부빙가에 힘내서 건조도 10년 전에 그 10년 전에 건조했으면 건조 잘 되겠죠?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조 건조만큼은 이게 중요하답니다. 우리 항상 대한민국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른 건 볼 것 없어요. 건조 나무는 무조건 건조만큼 이게 중요하실 겁니다. 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자부심 갖고 있는 건 건조입니다. 네, 나무 긴 거, 원자재가 길고, 항상 나무를 오래 놔둬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, 저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있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합니다. 대한민국 대표 유튜브 구독 꾹꾹